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과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42살 가장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실패, 퇴사해서 재취업도 못했으니 커리어 실패, 허송세월 낭비했으니 인생도 실패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스스로도 남들보다 한 걸음 늦으면 어때? 좀 헤매다 돌아오면 어때? 이렇게 자기 위로하면서 SNS에 있는 힐링 강연들로 달콤한 위로받으면서 사실 신발끈조차도 묶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살아보자. 알아서 되겠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살면 진짜 인생 망하기 쉽거든요. 세상에 자동으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20살 30살까지 아무것도 이뤄낸 거 없다고 자책하면서 인생 패배자처럼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힘들죠. 중요한 것은 인생이 단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좋았다면 성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웁니다. 첫 번째, 정상에 오르려면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야 한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0살부터 걸어온 길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했던 거라고 아주 좋게 포장해 볼게요. 자, 제 인생 매 5년을 생각해 보면 한 곳에 진득하니 있지 못했어요. 군대 생활을 신병교육대에서 했어요. 어느 날 신교대 훈련병으로 실제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해서 나도 제대하고 패션 모델 도전해 봐야겠다 해서 제대하자마자 모델 일에 도전했었어요. 몇몇 브랜드의 길거리 쇼 같은 것도 해보고 CF나 뮤직비디오에서 얼굴도 잘 안 나오는 들러리 같은 걸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지인이 아는 남자 의류 쇼핑몰에 피팅 모델을 하게 됐는데 패션에 1도 관심이 없는 30살짜리 형 두 명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쇼핑몰을 차렸던 거예요. 옷에 관심이 없던 형들이라 촬영을 갔는데 코디나 뭐나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의욕만 앞섰던 거예요. 제가 패션에는 그래도 관심이 많았다 보니 촬영하면서 찍을 옷들의 코디를 오히려 제가 도와줬어요. 재미있기도 했고 내가 하면 이 형들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25살쯤 200만원을 투자해 인터넷 여성 의류 쇼핑몰을 창업합니다. 2년 정도 동대문 새벽시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다보니 한 달 매출이 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 벌 수 있는 수입으로는 꽤 짭짤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등포, 왕십리, 신당으로 사무실을 이동하며 사세 확장도 하고 나름 인생 첫 사업의 경험은 달콤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하고 뭔가 정립되지 않은 도매시장,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도매상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를 꺼려하던 시대, 첫 사업에 무지한 탓으로 세금 폭탄도 맞아보고 그 덕에 인생 첫 세금 공부도 해보게 됐죠. 그 당시 극 레드오션이었던 그곳에서 저의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사실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직장인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더 늦으면 선택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 끝에 과감히 쇼핑몰을 다른 분께 양도시키고 빠져나왔어요.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인생의 2막이 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되나요? 이 책 마흔 이후 10년은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늦은 때란 없는 법이죠.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라 왕은 40세에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시작했고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 맥도날드의 가능성을 보았고요. 미켈란젤로는 60이 넘은 나이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원래 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 늦은 나이에도 인생 역전을 이뤄냈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세까지는 무엇을 꼭 이뤄야 한다 이런 콘텐츠들과 SNS 안에서 비교 등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항상 남들보다 늦은 탓에 박탈감과 조바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먼저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버젓이 자리 잡았고 연공서열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시작이 늦은 건 치명적인데 학교 졸업도 늦었고 취업도 31살에 해서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원이고 대리였어요. 이민 도전도 전공도 경력도 없었던 치구공에 도전했던 나이도 35, 한국 돌아와서 자영업과 유튜브 하고 있는 지금은 42,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늦은 나이는 없고 누구나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45에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고 50대에 직업을 바꾸고 퇴직 후 마침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용기를 얻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하고 비효율적인 경로라도 대기만성형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않는 큰 자산이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렇게 인생 첫 쇼핑몰 사업을 그만두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시 학업으로 돌아왔어요. 경희대 공대를 졸업하고 취업에 필요한 스피킹 공부를 위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2개월 떠났어요. 같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기초로 영어 스피킹을 좀 다지고 캐나다 밴쿠버나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코스. 그 당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연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누구보다 캐나다가 가고 싶었지만 난 캐나다와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와서 영어 스피킹 점수를 만들자마자 이력서 쓰는 시즌이라고 꼴에 눈은 높아가지고 대기업의 이력서만 오질라게 쓰다가 이미 많이 잡숴버린 나이에 가뭄에 콩나드 서류 합격.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중견기업이라도 먼저 가서 경력 키워서 갈아타자로 전략을 바꿨고 쓰자마자 안산공단의 중견기업 바로 합격. 그렇게 31살에 인생 첫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초봉 2,800, 3,000이 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경력사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되지 자기 위로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대략 2년을 버텼어요. 회사 안에 있었던 기숙사가 사무실 옆에 붙어 있어 출퇴근이 1분 컷. 우울한 얘기지만 야근하다 1분 만에 퇴근해서 기숙사에 도착해도 빌어먹을 공단 냄새. 나는야 프로공단 너. 매일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들과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과자랑 소주 사와서 먹고 자고 출근하고 붓고 퇴근하고의 반복. 회사 밖으로 나갈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당시 유일한 낙이었어요. 회사는 성장해도 회사가 나의 성장을 보장해주진 않겠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입사한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부터 몰래 제가 가고 싶었던 외국계 회사에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50곳 넘는 곳에 지원했고 10곳에서 면접을 봤어요. 사실 입사 1년 차면 경력이라 하기엔 쪼렙이지만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었어요. 면접 때 너무 짧은 경력 탓에 왜 이직하려고 하냐? 매 면접관의 첫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대부분 탈락. 결국 1년이 지나 2년의 경력을 채울 때쯤 한 외국계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야호! 연봉은 2배가 되었고 꿈에 그리던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워라밸 당연히 좋고 업무 환경도 국내 회사에 있을 땐 솔직히 고객사한테 왠지 모르게 약간 의리된 느낌에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한 번은 고객사 담당자가 지가 확인 잘못해놓고 갑자기 대뜸 전화로 저한테 너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길래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급발진해서 고객사 담당자랑 전화로 시바시바 하면서 너 나한테 사과해 하면서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팀장이랑 사수가 말려서 참았지만 아무튼 이 외국계 회사로 옮긴 후엔 뭔가 고객사한테도 평등하게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나의 프라이드가 올라간다. 아 이래서 이직하는구나.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더 높은 곳으로 커리어 더 키워서 앞으로도 도전해야겠다 싶었어요. 누군가는 회사에 들어간 게 챗바퀴 같이 남을 위해 일하는 인생. 회사에서 내가 갈리는 느낌이다. 상관 잘못 만나서 사람관계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운이 좋은 거였을까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상관도 좋은 분들, 일하는 것도 회사 생활도 잘 맞는 동료들도 많아 재밌고 회사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회식으로 만난 것도 회사 돈으로 사 먹고 회사가 꿀이구나. 아, 나 내가 왜 사업을 했었지? 바보같이. 이래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월급 주고, 때 되면 휴가도 보내주고, 이래서 취업하라는 거구나. 다만 그런 건 있었다. 외국계고 외국 본사 회의도 많고 영어 화상 회의로 견적 내고 본사에 보고할 게 많은데 비즈니스 영어를 겁나 잘하는 팀장님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쯤 올라가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다. 회사 다니면서 항상 영어에 대한 갈망은 있었다. 나도 외국인처럼 샬라샬라 잘했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를 걱정하 회사를 다니던 도중 승무원을 하던 와이프는 출산 후 복직은 했지만 맞벌이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았다. 힘든 한국 생활에 지쳐가다가 처음엔 이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와이프의 질문에 그게 몇 번의 대화를 거치고 몇 번의 고민을 거치고 커지고 커져 캐나다 이민을 진짜로 실행해버렸다. 필리핀 어학연수 후 연계로 캐나다를 못 갔던 게 한이 맺혔던 걸까? 아예 캐나다로 떠나버리게 된 거다. 회사를 다니며 1년간의 이민 준비 끝에 둘 다 퇴사하고 캐나다로 떠났다. 그때 내 나이 35. 캐나다에 있었던 3년간 영주권 취득도 하고 정착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캐나다는 우리와 결이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더 늦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올 거란 생각에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취업하길 바랬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대리에서 커리어를 멈췄던 나와 달리 이미 내 나이대의 친구들은 과장, 빠르면 차장, 부장까지도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 있었다. 첫 취업도 늦은 놈이 또 딴짓하고 돌아온 탓에 더 늦어졌다. 분명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는 하겠지. 근데 그 노력을 회사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남을 위해 애쓴다? 최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결과를 얻길 원하는 회사의 소모품이 되긴 싫었다. 자기 꿈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열정을 한번 나를 위해 써보자. 부양할 가족을 위해 야망을 억누르고 종이컵을 판매하던 52세의 레이크록은 별 볼 일 없던 맥도날드의 초기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는 훗날 맥도날드의 초대 회장이 된다. 스스로 자신의 운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회를 잡으며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가차없는 확신으로 도전한 레이크록처럼 나 또한 나만의 길을 가고 스스로의 운을 만들기 위해 자영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며 살고 있고 2년 전부터 사업도 준비 중이다. 내 나이 42. 누군가는 도전을 꺼리게 되는 안정을 추구하는 나이. 나 또한 안정감을 쫓게 되는 유혹이 있지만 늦은 나이에 성공을 이룬 레이크록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인생 후반부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돌아보면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도대체 나의 인생에는 무슨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냐. 모델을 하다가 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취업을 했다가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민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역이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고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도 겪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이 우여곡절이 많은 커리어가 나쁘게 얘기하면 끈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면 다양한 경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 매번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는가. 항상 큰 변화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한편으론 10년 20년 한 회사에 근속하고 있는 직장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도대체. 한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도 든다. 잘할 수 있겠지 두렵기도 했지만 항상 새로운 도전에 가슴 뛰기도 했다. 그걸 즐겼다. 내 성향이 그랬다. 다만 이민을 가서 영주권 하던 사업장에서 쫓겨났을 때도 외국에서 취업 안 돼서 몇 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캐나다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이 망할 놈의 도전 때문에 해외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앞으로 둘이 헤쳐나갈 수 있겠다 라는 맷집은 생겼다. 이 조각들이 어디에 있게 될지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다음에 할 행동이다. 스티브 잡스. 생각치 않은 직업, 기회를 행운으로 만들기. 어쩌면 유튜브는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직업이었다. 운명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몸담고 있었다면 유튜브를 해볼 수 있었을까? 자영업을 하고 있을까? 캐나다에서 돈도 못 벌고 굶을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유튜브에서 기회를 행운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42년 인생에 남은 거라곤 다양한 경험과 맷집, 5년간 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맥뿐이다. 두 번째,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마흔 이후 10년의 책에서 나오는 성공한 인물들 대부분의 장점은 인맥이었다. 인맥을 탄탄히 쌓아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인맥을 이용할 줄도 알았다. 즉 행운의 네트워크.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패에서 때로는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된다. 가족, 친구, 귀인들의 지원과 조언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지금 우리도 화장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영향력 있는 인맥의 도움이 컸다. 인맥을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했냐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몇십 년을 이 분야에 몸담고 계신 연구원분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5년간 지속해온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인맥 덕분이다. 인터넷에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냐? 분명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캐나다에서 구직을 할 때도, 역이민으로 한국에 왔을 때도, 지금 사업을 준비할 때도 어쩌면 이 유튜브라는 작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었던 인맥들의 도움이 나에게 힘이 되었었다. 어렸을 적 나는 인맥 쌓는다고 모여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어울리고 이런 게 인맥이라 생각했다. 그건 인맥이 아니라 단지 서로 놀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다. 그때의 나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은 능력이 없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만 하고 맨날 성공한 친구, 지인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냥 기생충으로 불린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려 하기보단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큰 나무가 되면 자연스레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모인다. 내가 큰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 맨날 고마워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 말이다.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퇴직을 해서 안 된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지 않으면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나이가 먹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쓸데없이 수다 떨고 술 먹느라 시간 버리는 것보다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 이유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40 이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숱한 실패들, 인터넷 쇼핑몰 창업 경험, 제조업에 근무했던 이력, 이민을 하며 경험했던 모든 프로세스, 어느 하나 버릴 경험은 없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단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의 전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는 많은 가치 있는 순간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직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뒤늦게 꽃피울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